아무튼 이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오 힐스. 이게 뭐야? 새로 나왔는데 무슨 이상 고양이가 있네요. 새로 나온 이벤트 신규 맵이 아마 새로운 캐릭터를 아마 줄 것 같습니다. 아 이건가봐. 이거 뭐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 부잣집에서 키우는 샴고양인가? 맞죠? 헐 샴고양이가 있네. 아 이거 몬스터헌터야? 아 어쩐지 어디서 봤더라. 아 몬스터헌터에 나오는 고양이야? 몬스터헌터랑 닌텐도랑 관계가 있나? 조심해야지. 이건 스킨 같은 거예요. 아무런 기능이 없어. 스킨은 근데 왜 다 1탄만 될까? 야비 야비. 여기도 제작자 루트가? 자 이렇게 쳐주시고요. 턱 탁 쳐주시고. 어 뭐야. 저 거북이는 모든 걸 칠 수가 있어. 저렇게 이렇게 부셔지는 저런 걸 칠 수가 있어요. 어? 저기 뭐야 자리 있는 건가? 아 있네. 여기 들어갈 수가 있네. 혹시 죽었을까봐 다시 주고. 여기서 스피드 붙으면 이렇게 걸어다니 이게 걸어다니는 사진상 걸어다니는데 스피드 붙으면 네 발로 갑니다. 네 발로 이렇게. 엄마! 뭐 이렇게 다 큰 것밖에 없어. 엄마. 어이구. 잠깐만 해도 실력이 죽지가 않죠? 준혁 아빠 마리오 하는 거 또 친구들한테 보여줘. 핸드폰으로 보여주면서 유튜브 잘하지 않냐고 그러는데 창피해가지고. 예시장 피로연장에 내 마리오 유튜브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거 마전비로서 익스를 깨야 됩니다. 이거 빨리 깨고 치워야 돼.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깼습니다. 어 이름이 뭐야? 페일린. 몬스터헌터 맞네요. 몬스터헌터의 페일린 캐릭터를 줬고요. 저런 거 이제 코스 만들 때 내줄 때 이제 물음표 버섯에서 나오게 할 수가 있죠. 마리오 헌팅 액션. 저건 뭐야? 뭐 따로 게임 있는 건가? 가자. 닌텐도 배지 아케이드? 이건 뭐야? 배지가 뭐야? 설마 크레이지 아케이드? 카트라이더? 야! 어이구! 아이고 버섯 좀 줘. 어, 뭐야? 아 빨리 저거 알.. 저거 하나 둘 셋 넷 엄청 많이 빠졌네 사람들. 잠깐만요. 여기 있으면 먹을라나? 아 이거 좀 먹자.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 있으면 먹겠지. 아 토끼네요 이번엔. 이건 뭐지? 이거 그거 아닌가? 이거 어렸을 때 역 앞에서 팔고 그러던 토끼인데. 건전지 넣으면 빨리 달리고. 그 북치는 토끼. 아이고 죽었다. 북치는 토끼 아닌가? 북치는 토끼? 드라셀?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 드라셀 토끼도 저렇게 생겼구나. 아 그냥 위에서 먹을게요. 저렇게 왜 다 죽었네 했더니 먹다가 떨어졌네. 여기서 먹게요. 여기서 오케이 이제 올라가자. 굳이 안 먹어도 되긴 하는데. 저기서 이제 밑으로 가 내려가는 것 같아. 이쪽으로 쇽 쇽. 발판 느려. 발판 느려. 여긴 빨라. 오케이. 뭐야 뭐야 징그러워. 저거 봐 밑에 건 아마 변신하는 걸 거야. 안 먹어도 돼. 오케이. 오 뭐지 어디로 가라는 거지? 아, 이거 먹어보고 일로 가라는 건가? 어 위험하다. 침착하게 자 올라갈게요. 안전하게. 풍띠용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풍더띠용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거 내리 찍으면 이거 뚫리나? 뭐야, 거북이 가지고 와야 되는 건가? 거북이 여기로 와야, 오게 해야 되나봐. 그래서 발로 쳐야 되나봐. 어딨지? 거북이들아? 거북이들아? 거북이들아, 어디 갔어? 죽었어? 여깄다. 탁 쳐야 되나봐. 아, 이렇게. 잘 만들었다. 오케이, 간다, 거북이. 아이디어가 좋네요. 공식 맵인데. 하지만 거북이 없어진 거 아니야 이거? 거북이, 아 여기 여기 피가 있구나. 이걸 받는 건 되겠네. 아, 뭐야 이거였잖아. 1번, 2번, 3번. 난 세 번째로. 유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풍 띠용님서부터 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띠용 띠용. 오케이. 귀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는 거 봐. 디테일이 있어? 뭐 공식 맵이라도 저한테는 안 되죠. 너무 간단하네요. 닌텐도 배지 받았다. 아케이드 반이라고 하네요. 누구야 쟤? 어디야? 어디서 나온 토끼야? 새로 이게 15%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해도 이제 15%밖에 못 깨. 저는 이제 상위 15%에 벌써. 이렇게 간단한 맵인데도 그 막 저기 X에 나오는 맵들은 5% 이내에요. 막 5% 3% 1% 막 이러거든.